네, 보시는 것은 오도리 해수욕장의 방파제 쪽인데 여기 있는 요게 눈, 입, 입, 코, 머리. 자, 이게 눈이에요. 티라노사우루스 계열의 공룡 같아 보이는 요렇게. 그죠? 아주 흥미롭네요. 저건 눈이 맞아요. 확실한 것 같네요. 자,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. 자, 와우. 와, 저기 콧구멍. 얘가 눈. 맞네요. 이야, 위에서 보니까. 오우. 세상에. 이건 생각을 못 했는데. 이건 생각을 전혀 못 했는데. 와, 이건 몸통이네. 그리고 한 마리는 이쪽으로. 이건 또 다른 거고. 다른 게 있고. 여기 한 마리, 두 마리, 세 마리. 저거는 저쪽 튕기고. 저것도 마찬가지. 여기가 공룡 무덤이네. 와, 이거. 자, 와, 보이죠, 보이죠, 보이죠? 세상에. 와, 이걸 어떻게 찾았을까? 기가 막혀. 오늘 깨끗해지고 하니까. 오. 그죠? 와, 조금 더 작게 해볼까? 와, 몸통. 저기는 5도. 이상 광역보석 갤러리 카페 한국광역보석 단장은 앵두금 승분부수 대표 박현철이었습니다. 오도리 해수욕장에 오시면 다이아몬드 카페 구경하실 수 있습니다.